EPB 강제로 해제하는 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요 고무 있거든요. 고무를 빼주시고 이거를 장착해 주신 상태에서 위로 확 당겨 주시면 강제로 요걸 당겨 주시면 강제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공구는 스피아 타이어 위에 있습니다. 파킹 케이블을 당겨서 EPB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EPB를 어셈블리 교환하실 것 같으면은 이쪽을 잘라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2010년식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5만 8천 타셨고요. 지금 사이드가 안 풀려서 풀렸다 안 풀렸다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입고하셨습니다. 직접 손님이 EPB 어셈블리 부속 사오셨습니다. 품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103만 2천원입니다. 사이드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파킹이 해제 안 돼요 지금. 아, 교환하려고 했었는데 차가 심술불이 나봐요. 파킹에 놓고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줬어요. 당겨서 풀었습니다. 작업은 트렁크 안쪽에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짐 다 빼고서 작업하겠습니다. 짐은 다 뺐고요. 밑에 커버 탈거하겠습니다. 요 커버 탈거해야 되거든요. 예. 13mm 양쪽에 있어요. 요거 하나씩 두 개 빼면은 이렇게 요거 떨어집니다. 10mm 볼트 다 풀어주겠습니다. 커버 탈거하면은 캐니스터 보이거든요. 캐니스터 밑에 있습니다. 타이어 빼고요. 요 캘리퍼 탈거해야 되거든요. 뒤쪽에 17mm입니다. 17mm 아래에 두 개 있거든요. 캘리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퍼는 요 S자 고리 있거든요. 이렇게 좀 고정 좀 해주세요. 피스 두 개 풀어주세요. 드럼 탈거해야 되니까요. 드럼이 좀 잘 안 빠져요. 이쪽에 나무 대고 조금 타격을 하시면은 돌리면서 타격하시면 좀 나오거든요. 네. 드럼은 탈거했고요. 탈거하고 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이드 슈입니다. 지금 요거 제껴서 요거 빼줄 거거든요. 요거요. 사이드 케이블 뒤쪽에 10mm 있습니다. 10mm 풀어주세요. 케이블은요, 드라이버로 살짝 제키면은 여기로 훅 넘어가거든요. 넘어간 상태에서 케이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 케이블 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10mm 빼주시고요. 드라이버를 제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쉽게 탈거가 됩니다. 케이블 고정하는 12mm 저쪽에 하나 있어요. 고정하는 12mm. EPB 탈거하려면 캐니스터부터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12mm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두 개 있습니다. 이게 풀어줍니다. 캐니스터 탈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호스 빼줬습니다. 밑에 보면은 12mm 두 개 있습니다. 12mm 두 개. EPB
브라켓 다이 같거든요. 12mm 두 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도 12mm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자 꺾인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깔짝깔짝 하면 나오거든요. 지금 다 풀었어요. 12mm 요 하나 풀었습니다. EPB 탈거하기 위해서 캐니스터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잭 빼시고요. 그리고 호스도 캐니스터 탈거할 때 여기 좀 힘들었는데요. 손으로 꽉 누르고 빼니까 빠지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여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게 뺐어요. 더블리 좀 싸줬고요. 여기 누른 다음에 예, 탁 소리가 나거든요. 빠집니다. 돌려서 탈거는 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거는 풀렀어요, 그죠? 이건 풀러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얘 때문에 좀 안 들어갔어요. 저쪽에 12mm 하나 있는데 그 손이 안 들어가요. 더 빼려면 왼발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요거는 지금 조이구조로 팔지 나중에 일단 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32,000원짜리 EPB 어셈블리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여섯 뒤 케이블 좀 빼주시고요. 다시 들어가서 조금씩 정리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정리 시키겠습니다. 케이블을 넣으면은요 자동으로 그 홈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으로요. 그리고 10mm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2mm로 꽉 조이고요. 여기도 지금 12mm 두 개 꽉 조였습니다. 위에 10mm 조이면 되거든요. 위에서 한번 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뺐던 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10mm 조여졌고요. 위에 고정하는 12mm 조여졌습니다. 여기 12mm 살짝 걸고 밑에 싹 조립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12mm 좀 조여주시고요. 이건 처음에 살짝 조여주고 나머지 다 조립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꽉 조여버리면 밑에 안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고 10mm 여기서 풀리는 게 좀 편하겠네요. 이거 10mm 위에서 풀러도 되고 뭐 밑에서 풀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여주시고요. 그러면 EPB는 이제 마무리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캐니스터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EPB는 다 조립이 됐고요. 캐니스터 조립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밑에 캐니스터 12mm 두 개 조립했고요. 호스도 꼽아줬습니다. 이제 밑에는 마무리 된 겁니다. 사이드 슈고요. 이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드럼 꼽으신 상태에서 구멍이 있거든요. 그거로 위로 올리면 조여지는 거고 밑으로 내리면 풀어지는 겁니다. 뒤에 브레이크 패드가 다다랐거든요. EPB가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상관없습니다. 뭐 HG 그레이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원 모드 해야 되는데 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피손 밀어주는 장비로 쏙 밀어주고 그냥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럼 조립하시고 십자 조여진 상태에서 망치로 몇 번 타격 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타이어 조립합니다. 교환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교환하고 소리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홀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